논란이 첨예했던 경남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이 경남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찬반 양측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조례안이라며 학교 현장 인권신장의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은 의회로 넘겨졌습니다. 윤주아 기자입니다. 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남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교복 착용 선택 등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학내 대자보기 실을 허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도 명문화했습니다. 지난해 9월 조례안 초안이 공개된 뒤 뜨거운 찬반 논란 끝에 교원 인권 존중과 수업권 침해 예방을 위한 단서 조항도 곳곳에 달렸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도의회 제출은 이번이 두 번째.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걱정을 수정안에 충분히 반영한 만큼 이번엔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1년 가까이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했던 그것이 순기능적으로 작동해서 찬성 측은 초안보다는 후퇴했지만 현실적인 아니라며 조례 제정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의 주체라고 했으면 학부모들도 이 원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교권이 실추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나왔던 수정안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던 거고요. 반면 반대 측은 보편 가치에 상반되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절대 제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그 인권을 소유하는 절차나 방법도 민주교육적 합의와 지도를 통해서가 아닌 특히 성적 지향의 자유는 문란한 성생활로 이어질 수 있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불건전한 사상에 노출시키고 학습 분위기를 저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 조례가 이번엔 제정될지 다음 달 도의회에서 다뤄지는 가운데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